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태국에서 출판 만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코믹스라는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웹툰 라인 웹툰 아니고요. 네, 태국입니다. 태국. 네. 그 webtoons.com/th를 치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디 다시요? webtoons.com/th 타일랜드. 타일랜드.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코믹스라고 명명된 이 일본 만화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각 13일 그러니까 8월 13일이죠. 일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분개했죠. 이럴 때 해줘라. 전화 좀 해줘라 미리. 왜 일요일에? 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네네. 봤는데 네. 별도의 다운로드 이런 절차 없이 스트리밍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코믹스는 뭐 마이홈히어로, 블랙아웃 등 아사키 마사시의 작품들을 비롯해서 네. 블루록 그리고 카즈키카루의 뭐 베이비 스텝 이런 고단샤의 만화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 근데 고단샤는 네. 저희가 K-만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K-만가. 네, 고단샤가 북미에서 K-만가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아! 이러려고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일단 그 K-만가. 생각보다 네. 비싸다. 네. K-만가의 K는 고단샤일 거다라는 얘기죠. 고단샤의 K. 그렇죠. 네. 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 연재 회차가 아니라 단행본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별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비쌌던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K-만가 보고서 연재 회차별로 끊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단행본일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제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비자카드가 없어요. 네. 그럼 결제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거 숫자를 보니까 그때 거기 표지가 아니라 내용 그 회색 화면을 했었거든요. 네네. 썸네일이 네. 회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단행본일 수도 있겠다. 그럼 단행본이면 계산이 맞죠. 네, 그래서 그 가격과 똑같은 가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혹시나 K-만가처럼 그 페이지를 스크롤로 쭉 붙여놓고 스크롤만 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네,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 태국 앱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옆으로 넘겨보는 거예요. 옆으로? 한 페이지씩 넘겨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이게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웹툰은 스크롤로 네. 웹툰은 스크롤입니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이 이 코믹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코믹스라는 말은 보통 단행본 출판 만화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믹스라는 이름을 써서 이거는 넘겨서 보세요 라고 태국에서 처음 서비스한 거 아닐까. 그렇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일단 고단샤는 K-만가를 시작으로 북미 서비스를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게 그 외의 지역 영미권 외의 지역에는 네이버 웹툰에 손잡은 거 아닌가 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단행본 서비스를 해외에서 온라인으로는 네이버 웹툰이 파트너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 스크롤로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니까. 선택지를 줬군요. 그래서 결제는 웹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네.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 그런 식이군요. 네. 1권은 무료로 공개가 돼요. 그거는 웹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웹에서도 볼 수 있는데 결제하는 걸 봤더니 대략 120에서 190 코인이에요. 네네. 태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대략 1,500원에 3,000원 내외 정도. 네네. 블루록이 제일 비싸고요. 네네. 인기작이니까. 네. 그다음에 마이어 히어로가 그다음 비싸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네. 가격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작이면 좀 싸고요. 네. 그런 식인데 이게 K-만가의 가격 측정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비싼 정도? 일 것 같아요. K-만가는 고단샤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K-만가, 그렇죠. K-만가 그러면. 네네네. 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서비스에서 출판 만화 방식을 도입한 거는 결과적으로 일본 만화랑 공생하되 네. 감상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다 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해석입니다. 네. 뭐냐면 스마트폰 감상에 최적화된 연출을 일본 만화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페이지 만화에서 한 페이지로 축소된 성공작 중에 우리가 아는 건 뭐 체인소맨 네.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네. 이런 작품들. 그렇죠. 근데 요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팔아야 되는데 유통망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네네. 그렇다고 단행본을 갖다 팔자니 단행본은 이 고물가 시대에 그렇죠.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싼 값에 나가볼 수 있는 해외 유통망 온라인으로 가진 데가 어디가 있을까? 네이버 웹툰이 있구나. 가 된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해석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성을 띠고 있는 책이 주요 자산인 곳들은 어쩔 수 없이 항공 운송, 보관, 택배, 그렇죠. 그 배송
이 모든 좀 물류 이 네.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컨텐츠가 트라이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냥 해보는 그냥 해볼 수 있는 기본적인 허들이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 재고가 안 낮는다. 그 지점에서 이미 깔아놓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네이버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수익화 전략에도 이건 좀 주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태국만 열었지만 다른 나라도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냐면 웹툰의 사업화 단계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이유 그 지점이 뭐가 있냐면 네. 객단가 문제가 있습니다. 객단가. 네. 객단가가 뭐냐면 하나당 단가예요. 네네네. 우리가 가서 추파춥스를 사면 네네. 이 하나에 250원이잖아요. 요즘에 300원인가? 그런가요? 네, 뭐 그 정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 하나 살 때 고객이 지출하는 비용은 250원, 300원인 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 객단가라고 부르는데 웹툰은 추파춥스 하나 정도의 가격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100만 개를 팔고 1000만 개를 팔아도 수익이 남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큰 돈이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산업들에 비해서는 작은 돈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객단가가 작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리담의 컨텐츠라는 거죠, 일단 네. 회사 입장에서. 사람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네네. 어디에서든.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수는 지금 인구수가 한 77억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시장을 키우겠다고 애를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 아이디 크기까지 한 10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을 늘리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가고 있으면 고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추가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이 일본 만화와 손잡는 것으로 윈윈하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구매하는 겁니다. 사람 수는 그대로니까 네. 객단가가 조금 높은 품목도 취급하자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여기서 한 권당 1,500원에서 3,000원이면 하나, 웹툰 하나를 볼 때 1화를 볼 때 한 250원에서 300원이라 쳤을 때 네. 5배에서 10배까지가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최대 15배까지도 가능한 네. 그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거니까 일단 일본 만화를 보고 싶어했던 독자층의 입장에서는 웹툰을 통해서 새로운 독자층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네이버 웹툰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네. 이게 되게 좀 다양하게 더 많은 곳에서 펼쳐진다면 더 많은 독자들을 일본 만화의 독자들까지 웹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시도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볼 만한 시도 같아요.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태국에만 제가 열린 걸로 일단은 확인을 했고 네. 다만 이제 영미권에서는 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고단사가 K-만가는 물론이고 망가모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망가모. 네, 이 서비스는 영미권을 대상으로 그 고단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슈에이샤 제외 다 모여. 네, 12개 출판사가 연합한 서비스거든요. 지병사는 왜 안 돼요? 거기는 이제 그 함께 있을 수 없다. 압도적 1등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소년점퍼 플러스라는 앱이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앱이 없던 곳들이 모인 거예요. 그 연합으로 한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동남아권으로 좀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라가 태국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쪽 같은 경우 어떤 의미일지 한번 해석을 해보죠 우리가 나중에. 네, 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망이 잘 깔려 있고 또 모바일 결제도 꽤 잘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그래서 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지에서 콘텐츠 창작자를 발굴하는 것이 네이버 웹툰의 해외 진출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카카오 엔터가 또 피코마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피코마가 일본 망가를 글로벌 시장에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전략으로 지금 해외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고단샤는 피코마에서 빠지나? 를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고단샤는 이쪽으로 함께 뭐 하기로 했으니 피코마에서 빠질 수도 있겠네 라고 예측하고 보면 재밌겠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피코마는 지금 동남아시아에 진출 안 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카카오 웹툰이 진출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전략을 수립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재미있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네, 원고, 저 같은 사람들. 네, 원고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연 어떨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풋볼 매니저 좋아하시고 그렇죠, 판 짜는 그렇죠. 거 좋아하시고 저는 네. 그런 거 좀 못하는 편인데 요 덕분에 저도 좀 배웁니다. 무뱀님께서 태국은 원래 일본 만화나 라노벨이 좀 나오던 나라로 알고 있었으니까 개척하기에 딱 적당할지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불법 유통에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정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추가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고요. 네, 쭉 따라가 볼게요. 네.